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택스페이어들의 자세입니다. 택스, 세금이죠. 뉴질랜드에서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고 하는 단체는 IRD, 국세청입니다. 지난 뭐 몇 년간의 탈세에 대한 페널티를 전부 다 뭐 과부하시키고 이래서 엄청나게 파워력을 행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거에 대한 어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택스를 잘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제 저희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금이 많기는 하지만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어떤 뭐 저항감이나 불편함 그리고 컴플레인은 없어요. 저희가 워낙 또 공부하고 뭐 이럴 때 그리고 지우가 어릴 때 국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수익이 늘어나면 그걸 다시 줘서 또 국가가 누군가 우리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겠지 이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 남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기부 문화 네 노블리스 오블리즈 이야기 해볼게요. 2017년에 영국 자선단체와 미국의 여론조사 캘럽에 의하면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4위 네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57%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실 뭐 주위에서만 봐도 기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에서도 뉴질랜드 뭐 상위 부자들의 뭐 기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다루는 적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기부가 굉장히 생활화돼 있는 네 이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답답한 뉴질랜드의 의료 시스템 짚고 넘어갈게요. 뉴질랜드는 ACC라고 해서 사고에 관련된 거는 비자 상황이나 뭐 이렇게 상관없이 모든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의료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물론 모두가 공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사고로 다쳤을 경우에는 적당한 뉴질랜드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그렇지만 질병에 대해서는 응급 환자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공립 의료의 혜택은 질병에 대해서는 순서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급하실 때는 또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바로바로 치료를 해주는데 그게 또 뭐 의사소통이 안 될 수 있죠. 나는 다급한데 병원 측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참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오진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많은 수의 뉴질랜드인들은 사립보험, 의료보험을 듭니다. 네, 저희도 4인 가족에 한 달에 한 200불, 16만원? 이 정도 금액을 내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일반적으로 GP를 만나거나 뭐 이럴 때는 금액이 나오지는 않고 저희가 질병에 의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뭐 암 뭐 이런 걸 경우에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더라도 그 수술비를 지원을 해주죠. 사립보험회사에서. 물론 한국처럼 적립형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공립의료의 혜택을 저희가 기다릴 수 없을 경우에는 사립병원에 가면 뭐 다음날 바로 수술 잡아준다든지 어떤 긴박한 절차를 저희가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립보험을 들죠. 그리고 이렇게 사립보험을 드는 가정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뉴질랜드의 그 답답한 의료보험에 대해서 굳이 많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돈이 드는 얘기긴 하지만 뭐 그래도 나름 옵션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뉴질랜드 사람들 정말 복 받았다. 어쩜 이런 자연을. 근데 복 받은 것도 있죠. 하지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국민성과 그리고 강력한 환경 단체들의 파워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뭐 뉴질랜드에서 뭐 무모하게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환경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는 요인이 있다 이러면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뭔가를 개발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도 어떤 때는 여론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걸 파괴하면서까지 뭐 개발을 해야 돼? 이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더디게 발전하는 거는 그냥 어떤 당연하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런 환경단체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오지랖? 네, 그리고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깨끗한 뉴질랜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스키장 갔을 때 그 리프트를 타고 가는데 배낭 뒤에 그 물병을 넣었는데 이게 이렇게 탁 앉으면서 물병이 뒤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뒤편에 있는 리프트에 탄 사람이 갑자기 고함을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거 죽을 수도 없는데 너네 왜 저기다 버렸어? 하고 계속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떨어진지도 몰랐는데 얼굴이 막 화끈거려서 나도 모르고 그랬어라고 얘기했지만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데 이렇게 차량 번호까지 공개하면서 나 어제 너 뒤에 갔는데 너 쓰레기 버리는 거 봤어. 너 다시는 우리 동네 오지 마. 뭐 이런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좀 너무 오지랖스러워서 안 호응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뜨끔해지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거를 조심하게 되고 그런 거죠. 내가 그 일을 좋아해서 네, 이렇게 소신있게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특히나 약간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뭐 교사라든지 의료 관련 이런 분들은 내가 그 일을 좋아해서 나의 적성에 그 일이 맞아서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그 상대에 있는 뭐 학생들 아니면 환자들 이런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는 예전에 저희 지우 유치원에 보낼 때도 그 유치원의 슈퍼바이즈 키위 선생님이 이 직업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 3년 하고 나는 1년 정도는 다른 인더스트리에 가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 아이들이 그리울 때 너무 좋잖아요. 네, 그냥 믿음감, 무한신뢰. 아, 이분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한테 피해를 끼치는 기간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구나.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뉴질랜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소한 내가 플랜을 바꾸거나 뭐 1년 정도 쉬고자 할 때 어느 정도 복지적인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직장 생활은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없죠. 사주, 유급 휴가에 그리고 뭐 수평 구조 그리고 이직의 자율화, 뭐 퇴직 연령이 적당할 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7일, 지금 현재는 1년에 7일 sick off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병가죠. 이런 직장 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한국에 비해서 뭐 야근 문화도 없고 뭐 회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일 최고의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여기 또 직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학력 이꼴 경력? 네. 그러니까 여기 뉴질랜드의 학교는 보통 의무 교육이 13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13학년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내가 공부를 좋아해서 대학을 갈 거면 이제 13학년까지의 졸업을 하는데 나는 뭐 빌더가 될 거야, 나는 플러머, 배관공이 될 거야, 나는 전기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굳이 유니버시티 4년제, 여기는 3년제죠. 근데 가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선택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학력보다는 경력을 더 쌓는 게 본인한테는 유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는 직업 전문 학교나 아니면 폴리텍 이런 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학교를 가죠. 거기서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배우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뭐 다른 학생들 대학교 가고 뭐 이러려면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대학교 3학년까지 마치면 한 5년 정도죠. 이 기간 동안에 공부도 짧게 1년 하고 전문 과정 그리고 뭐 경력도 3, 4년 쌓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이게 연봉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쪽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뭐 대학교를 가지 않은 빌더로 시작한 청년이 15년 있다가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됐어요. 그런 분들의 연봉하고 대학교 가서 뭐 컨스트럭션 배치러 오브 컨스트럭션 졸업하고 뭐 석사까지 하신 분의 한 1,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하신 분들의 연봉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동일하다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굳이 공부에 막 혈안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친구를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공부하고 싶을 때 다시 하면 되니까. 정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뉴질랜드에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뭐 fast processing 이렇게 해서 돈을 더 주면
일을 빨리 처리하고 뭐 이런 시스템도 잘 없고, 그리고 성적이 안 됐는데 기부금을 내고 그 학교를 뭐 입학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많지, 뭐 어떤 언더 더 테이블이나 더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동을 해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좀 불편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페어해 보여서 좋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은 게 좋아요. 제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저희 어머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부분인데요. 초등학교 때도 이제 많은 학교들이 한 반에 뭐 24명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도 보통 라이팅하고 수학, 뭐 리딩 이런 걸로 아이들의 레벨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어요. 뭐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이렇게. 애들의 레벨이 다르죠. 잘하는 애들은 A. 그래서 걔네는 높은 타스크를 주고 선행을 또 시켜요. 뭐 이어 3인데 뭐 4나 5 거 준다든지, 아니면 옆 반에 있는 뭐 이어 5 반에 가서 수학을 그 친구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변별력 있는 수업을 한 교실에서 이루어지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근데 아이들조차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나는 잘하니까, 잘하는 애들은 너무 쉬운 글을 주면 공부가 재미가 없을 거니까 어려운 글을 줘서 또 이끌어가고, 또 그냥 평균보다 약간 조금 학업이 힘든 학생들은 굳이 스트레스를 주면서 어려운 글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기에 맞는 레벨을 또 주면서 서포트를 해주고,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공부는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 뉴질랜드도 사실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학력이나 이런 공부에 대한 어떤 관심도, 욕심, 학부모들의 어떤 푸시 이런 것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어떤 변별력에 대해서 서로가 가지는 긴장감은 훨씬 덜하기 때문에 공부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를 계속 지속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닌 아이들은 다른 분야를 찾아주면 되고, 그렇지만 그 두 아이들 사이에서의 어떤 격리감이나 어떤 차별화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많이 느끼지 않게 도와주고, 좋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많아요. 또 좀 중요한 거는 워킹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죠. 제가 우리 지우가 10주 3개월 됐을 때 이 아이를 풀타임으로 네, 데이케어에 맡기고 인터뷰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돈이 좀 필요했어요. 저희가 생활비도 너무 많이 없고 이래서, 그리고 제가 워낙 이제 집에만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것도 이유가 됐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 소개로 제가 인터뷰를 보러 갔죠. 키위 회사에. 네. 근데 그냥 저는 일단 한국에서 20년 이상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인터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 3개월 된 베이비가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인터뷰 보는 상사가, 근데 왜 나는 애 세 명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너무 그 의식의 차이에서 사실은 조금 눈물이 날 뻔했죠. 예.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 회사에서 일을 했죠. 일을 하는 동안에도 아이가 좀 아파서 유치원에서 문자가 오거나 이러면 걱정되지? 얼른 가봐. 이게 이 상사들의 태도죠. 예.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워킹맘으로서 마음 편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너무 장점들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아요. 저는 뉴질랜드 생활이 너무 좋고, 저희 가족은 오클랜드라는 이 도시도 집값이 너무 비싼 거 빼고는 다 만족스럽고, 네. 점점 더 이민이 어려워지니까 요지는 결국은 뉴질랜드에서도 이민자들이 와서
세금을 많이 내는 전문직, 고학력, 이걸 원하게 됐죠. 최저임금이 20불로 올랐지만 그걸로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사인 가족이 렌트비를 내기도 빠듯한 현실이 됐죠. 뉴질랜드의 삶이. 그래서 오클랜드는 살아남는 도시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우리는 오클랜드에서 살아남자. 네. 그렇지만 조금 오래 걸리고 더디게 걸리고 그래도 한번 길을 닦아 놓으니 걱정이 없이 편안해지는 삶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한 20년? 20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여행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서 막 이렇게 세이빙하고 이런 스타일이 사실 아니어가지고 오래 걸렸지만 사실 크게 후회는 없어요. 근데 많은 저한테 이때까지 문의를 하셨던 이민을 문의하셨던 많은 분들이 소위 한국에서 피크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직장 탄탄하고 연봉 높으시고 전문직도 있으시고 두 부부가 뭐 대기업에서도 일을 하시고 네. 아쉬울 게 없죠 사실. 근데 그걸 포기하려고 오시는 게 정말 쉽지는 않죠. 이걸 포기를 할까 말까, 네, 주사위를 던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 또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40대가 넘어가고 그럼 이미 늦어버리고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내가 어떤 게 나한테 더 맞을지는 본인의 결정이지만 결국은 1세대는 문화적인 것도 언어적인 것도 아니면 자리를 잡기까지 근근히 살아가고 힘든 세대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2세대들이나 아니면 1.5세대들의 이런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이런 장점들, 베네핏을 느끼고 살 수 있게 희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럭키하게 저는 그래도 20대 때 와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들이 길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긴 기간들이 지나도 제가 누릴 만한, 제가 이거를 느낄 만한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아마 한 30, 40대 오시면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그래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시, 가지 않은 길. 네, 가보지 않고서는 모르죠, 그 길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를 하시되 본인의 소신껏 결정을 하시면 일단은 나의 결정에 후회 없게 행동하라. 그건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그 한국에서 소위 잘 나가시는 분이 한참 피크일 때 포기하고 오셔가지고 이민을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에 대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